가수들의 재미난 이야기, 초특급 개그! 오디오 드라마 보이스 멘토 단막 극장 고금 소총 편! 놈! 놈? 놈! 옛날에 한 재상이 아는 지방 관장만 만나면 뇌물을 요구했다. 저저번 이야기에 나온 그 더러운 오줌 냄새 풀풀 나는 인간인가? 아닌가? 그건 그렇고, 마침 한 무관이 회령 관장으로 부임하게 돼 그에게 인사차 방문하니 재상은 곧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었다. 대감, 대감 덕분에 회령 땅 관장으로 부임하게 돼 가는 길에 인사드리려 왔습니다. 회령도 좋은 곳이야. 좀 춥긴 해도 먹을 게 많아. 어딘들 어떻습니까? 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근데 말이야, 자네... 예, 말씀하십시오. 자네 회령에 가면 거기 이름난 손재주꾼이 있어 화살을 넣는 전통을 잘 만든다네. 그러니 자네가 그 사람을 시켜 좋은 전통 하나 만들어달래서 보내줄 수 있겠나? 아이고, 그러문입시오.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에 관장은 그러겠노라 대답하고 회령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재상 앞으로 전통과 함께 편지를 써보내왔다. 그런데 보내온 전통을 보니 길이가 한 길이나 되고 둘레가 커다란 누각에 기둥만 했다. 이를 본 재상은 크게 화를 냈다. 아이, 세상에 이렇게 큰 전통이 어디 있단 말이냐? 대체 여기다 어떻게 화살을 넣고 다니라고 이런 걸 보낸 거야? 내 이놈 두고 보자, 미흡한 놈 같으니! 하고는 풀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다락에 던져뒀다. 그 일로 재상은 회령 관장에게 반감을 가졌다. 그러다 그 재상은 마침 관북 암행어사로 명받아 나가게 됐다. 곧 재상은 마음속으로 회령에 가면 관장에게 무슨 꼬투리라도 잡아 죄를 씌워 관직을 박탈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이때 재상이 관북 암행어사가 되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은 회령 관장은 뭐? 관북 암행어사로 내려오신다고? 예, 사또. 넌 빨리 채비를 차리거라. 서둘러 한양에 가야겠다. 예, 사또. 급히 상경하여 인사차 재상을 찾아갔다. 뭐 병이 나 계시다고? 예, 나리. 허허. 재상은 병을 핑계로 만나주지 않았다. 그렇게 너댓차례 방문했지만 여전히 만나주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번에는 명함 없이 곧바로 들어가서 재상을 아련했다. 그러자 재상은 굳은 표정으로 냉담하게 대하는 것이었다. 그 무슨 일로 찾아왔는가? 대감, 소인이 전날 회령에서 올려보낸 전통을 보셨는지요? 네,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 무엇이 왔다는 말은 들은 것 같기도 하네. 예, 개똥아! 부르셨습니까, 대감마님? 그 혹시 회령에서 뭐가 올라온 게 있느냐? 한번 찾아보도록 하거라. 예, 얼마 전 회령서 보내온 것이 있습니다, 대감마님. 그런데 그 몸체가 너무 커서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다락에 던져두었습니다. 아, 이제야 이 양반이 냉담하게 대하는 이유를 알겠군. 대감, 사실 그 전통은 매우 진귀한 것이옵니다. 가는 동안 파손을 우려해 겉을 나무로 단단히 싼 것이오며 전통은 그 안에 들어 싸옵니다. 지금 개봉해 보시면 알게 될 것이옵니다. 뭐? 아이, 개똥아! 속히 그 통을 가져오너라! 예, 대감마님! 이에 재상은 곧 그 통을 가지고 오라 해서 여러 번 순간 너무나 놀랐다! 그 속에는 전통이 아니라 매우 질 좋은 단비 가죽 200여 장이 코에 접어 들어있다가 워낙 단단히 묶였던 것이 터지면서 온 대청마루를 덮었기 때문이었다. 아,
이게 뭔가? 아, 이렇게 진귀한. 대감께서 일전에 회룡은 줍기는 하지만 먹을 게 많다고 하셨잖습니까? 재상이 이를 보고 감탄하면서 급히 거두라 하고는 희색이 만면하여 관장을 보고 말했다. 자네 이 사람아, 영변 부사를 원하는가 강계 부사를 원하는가? 내 원하는 대로 자네를 보내주겠네. 아이고 대감, 감사합니다. 아, 이게 대감은 무슨 형이라고 불러. 예, 형님. 아이, 동상. 예명하고들 자빠졌네. 이후로 재상은 이 무관을 동기처럼 아끼고 돌봐줬다나 어쨌다나.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뇌물이면 통하는 게 많았네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어이 관장! 그런데 당신 이름은 뭐유? 이름이나 알고 지냅시다. 나 말이유? 그래요, 너. 거 좀 밝히기가. 아, 이 사람 이름이요? 이 사람 이름은 윤성삼이유. 아, 그걸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윤성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네요. 우리 학원에 비슷한 이름이 있는데. 아, 그이는 윤성상이지. 그럼 당신은 이름이 뭐유? 아, 나? 나는 이름 없는 나그네. 나그네 이름은 알아서 뭐 하시려우? 아이고, 님이럴. 이름 없는 나그네 좋아하시네. 이름이 없다니 내 이름 하나 지어주리다. 나쁜 놈! 도둑놈! 썩을 놈! 합해서 놈! 아이, 놈! 네가 나쁜 놈, 도둑놈, 썩을 놈 다 하거라. 아이, 새놈도 출연! 재상 안진수, 관장 윤성상, 종복 박찬수, 하인 남재환, 편집 해설의 최혜일이었습니다. 오디오 드라마 보이스멘토 단막극장 놈! 우리 선조들의 해악이 담겨있는 고금 소총에서 이야기를 골라 손종환 구성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